퇴근을 안 하시는 건가? 혼자 남아있어. 뭐야? 아니네. 아, 놀래라. 남아있네.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눈치 게임이에요, 지금? 젊은 회사인데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갑시다! 어? 어디 가는 거야? 회식 있나? 오구, 오구. 두둥. 오구. 뭐 일하러 가나? 뭐부부부 뭐 또 매운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부부부 진이 어디? 내 자리 어디예요? 제 옆쪽이야. 신난다 신난다. 또 만들어졌군. 이게 뭐예요? 피시방이 만들어졌군. 뭐야, 퇴근하고 피시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가다가 회사 끝나면은 게임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할 때가 있는데 와. 참고로 저희 내일 회식 갈정 오전 9시에 모이시면 됩니다. 심할 수도 있고 나 여기서 나갈 거야. 퇴근하세요. 아, 진이가 만든 문학인데 갑자기 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헤드셋을 구매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급진 걸로 해야 좀 영상 편집하는 게 또 서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게임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나누기 위한 그런 도구였던 거죠. 아, 게임용으로 아예 헤드셋을 구매했구나. 근데 진짜 재밌겠다. 아, 이거 전문가들인데?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서. 저희 컴퓨터가 편집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고사양이에요. 또 고사양을 사달라고 그래서 다 몇백만 원짜리 본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 받아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컴퓨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네. 속도전이니까, 이거. 예전에 PC방을 실제로 가서 놀았는데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회사에 고사양 컴퓨터가 이렇게 많은데 그쵸, 왜 놀려? 굳이 우리가 PC방에서 가서 할 이유가 없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가끔씩 소리 질러도 되고. 네. 근데 내가 젊었으면 이 회사 들어갔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톤이 안 올라가고 있어. 손대가 나갔어. 간식 드실 분? 자야! 이리 오세요. 사당하는 서비스 아니에요. 진짜 PC방 같아. 공짜 PC방이야. 라면이랑 과자들. 우와, 진이 라면이요. 똑같지? 똑같지? 직원들이 흡입을 안 하는 분위기 진짜 낯설다. 아니, 나 핫바 먹을까? 핫바예요, 핫바. 그러면 그냥 불닭이랑 핫바랑 내 자리에 있는 그 불닭 소스 좀 주세요. 아이고. 자리에 불닭 소스가 왜 있어요? 그놈의 또 불닭. 불자가 안 들어가면 안 먹는 거야? 어머. 일단 먹을까? 아니, 이거 어떻게 키우노? 강인님 빼고 이 연습 게임 해보자. 안 돼. 좋아요. 아빠의 불닭 소스. 야. 와. 이거 맛있긴 하겠다. 아직도 뭐 아이야, 아이야. 아우. 잘 먹어, 잘 먹어. 진희 씨. 네. 아니, 저 친구들 장가 시집은 안 보낼 생각이야? 아주 언제 보고. 아이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데리고 놀면. 네. 저들이 시집 장가를 가냐고.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만나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신랑도 집에서 이제 접속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 저거 접속하느라고 언제 온라인을 해. 저기 안에서 이제 채팅하면서 이렇게 또 아이고, 만날 수 있으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가보고 만져보고 가서 또 집사하는 것도 보고 그래야지. 러블 터치죠.